뭐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48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지금 통째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마시는데 요새는 계속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보이차를 마셨었고요. 그런데 이 그냥 맹물, 그냥 따뜻한 물을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마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기에 꽃잎이라도 하나 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맛을 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차의 맛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게 보이차 마시거나 아주 간혹 뭐 매실, 카모마일 이런 것들을 마셨었는데 보이차가 이제 저한테 조금 자극적이라서 지금은 안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속이 비었을 때 마셔도 괜찮은 차 이걸 좀 검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내일은 또 그런 차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40분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해야 되겠네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에는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바로 못 드렸네요. 필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쓰게 된게꽤 돼서 이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뒷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쓸 때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꼭 뒷장을 넘겨서 좀 부드러운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아, 제가 오늘 그 필사한 부분은 박완서 작가님이 여인 가방에 무엇을 넣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님이 여행을 가게 된게 그때 이제 정부에서 문인들을 초청해서 여행을 보내준 거였대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980년대 후반 이 정도 되는 때였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 가방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방에는 그동안에 여행을 다니면서 입었던 옷들이 가득했었고, 거기에는 이제 내복도 있었고, 갈아입을 옷도 있었는데,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냄새가 되게 고약하잖아요. 빨래를 오래도록 안 하면,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꼬린내 비슷한 그런 이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통하거나 메쉬로 된 거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여행 가방은
지퍼로 이렇게 꽉 완전히 밀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냄새가 가득 고이게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그런 거를 쓰신 거예요. 그걸 열었을 때 누군가 그게 정말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누군가 내 가방을 훔치려고 속 검은 사람이 그거를 열어봤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창피했을 거라는 거를 쓰신 거예요. 그 냄새 나는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그 냄새가 굉장히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막 그런 뭐 속옷, 양말, 내복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이에 아, 그 사이에 그 빨래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커피였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그 국내에는 커피가 되게 비쌌었고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을 줘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도 자기 주변에 그런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인스턴트 커피를 선물로 사리라 해서 그걸 사서 이제 그큰 가방 속에 그걸 다 채워 넣은 거죠. 빨래 사이에. 그래서 작가님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궁상맞은 선물이었고, 그 198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커피가 너무 귀한 그런 나라고, 그리고 내가 막그 내복과 막그 옷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고스란히 나라는 인물이, 그리고 내 나라의 사정이 고스란히 그 여행 가방 안에 들어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군가 봤다고 하면 내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어떤 나의 모습, 나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1980년대의 그런 이제 실상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사실은 많이 가면도 쓰고, 이렇게 숨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것에서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써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내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어떠한 물건이나 습관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나한테 좀 낯선 모습을 발견할 때가 저는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모습, 아니면 내가 그냥 차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누군가 이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평소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밝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럴 때는 무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꼬리도 살짝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제 스스로가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누군가 멀리서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준다거나 사진을 어떻게 하다가 찍고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설정하지 않고 있었을 때 누군가 나의 모습을 찍어서 그거를
보여줬을 때 제가 조금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는 사람한테는 여러의 모습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거죠. 내가 그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딘가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것도 나니까. 박완서 작가님이 여행 가방 안에 든 여러 빨래들, 그리고 커피를 샀던 마음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그 나라는 존재가 내가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모든 게다 같이 어우러진 게 바로 나인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나의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아이유 무슨 영상을 봤었나, 인터뷰를 봤었나 그랬는데, 아이유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유라는 그 가수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걸 한 거죠. 아, 나한테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의 그런. 자신이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것도 나구나. 그다음부터 자기를 받아들이고 좀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대인 거예요. 아이유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와,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거를 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러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좋죠. 그런 모습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 마음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싫어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내가 원하는 나를 향해서 가는 그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편안해져야지 사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여유가 생긴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바쁜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으쌰으쌰 할 건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시려고 하는 일들 모두 다 좋은 성과 잘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게 그 순간을 좀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 만나신 분도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뵈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